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한이고 경희대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바로 AI에서 비즈니스 플래닝 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래닝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마케팅, 영업계획 등을 배우고 이를 바로 AI에 접목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해서 우선 사장님한테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아시는 게 되게 많고 영어로 답변해 주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영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고 점심 먹고 나서 세미나나 발표 등을 통해 자기가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하루 일과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런 말 되나? 좀 타조 닮으신 것 같아요. 두상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보면 벌써 진짜 너무 타도 젊으셨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얼굴 빨개진다. 퇴근하셨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후대인도 한 대를 거의 부숴먹을 뻔해서 아 이거 나 이러다가 도비가 되는 게 아닌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막 걱정했었는데 잘 해결돼서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걸 배워서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살도 많이 쪘습니다. 인턴 활동하기 전에는 제가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좀 뱀파이어형 인간이었는데 인턴 활동하면서 이게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팀원들을 보고 자극받아서 발전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 말도 빨라지고 사투리도 나오고 막 그래서 발표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플래닝 영역상 사장님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잠도 못 이뤘는데요. 이게 발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걸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밝고 좋은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또한 인턴 준비에 대해서 되게 많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걸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달은 이제 TP에서 어떤 걸 배울지 다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고 이를 통해 BP 올라와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발표할 건지 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서역 근처에 있다 보니 출근길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진짜 한 번은 지갑도 잃어버리고 좀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TP에 관해서는 이 냉각수가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왔으면 좋겠고 BP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 해서 많은 걸 얻어가길 바랍니다. 바로 AI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이걸 잘 접목해서 좀 견문이 넓어진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진짜 좀 사람이 흐리게 생겨서 어떡하냐? 사투리 어디 사람이세요? 저 전라도 광주 삽니다. 너무 긴장돼 버려가지고 허벌나기 힘들어요 지금.